49쪽 읽겠습니다. 말기칠팔구육지수의 부동은 하야오암. 말하도는 육칠팔구기부어생수지외의님. 차는 음양도소의 진퇴요핍지정야람. 기구자는 생수일사무지적야람. 고로 자북이동하고 자동이서하얌. 이성우사지외하고. 기육자는 생수 이사지 적야람. 고로 자남 이서하고 자서 이북하야 이성우 일지외하며. 지른 즉 후지 자서 이 남자야 옴. 팔은 즉 육지 자북이 동자야니 좌우 음양 노소에 호장 기택지 변야니람. 낙서지 중횡 15이 7896이 실위소장하면 허오분십이 일함구하고 이함팔하고 삼함칠하고 사함육하니 즉차모착중하야 무적이 부르기하버니님. 차는 편화무궁지 소이비묘야니람. 연즉성인지 측지하는 내하옴. 왈측하도자는 허기중하고 측낙서자는 총기실야니 하도지 허오여십자는 태극야오. 기수이십바 우수이십자는 양의야오. 이일이삼사로 위육칠팔구자는 사상야오. 석사방지합하야 이미건고리감하고 보사우지공하야 이미태진순간자는 팔계야니람. 왈기칠팔구육지수 부동은 하야오. 말하되 7, 8, 9, 6의 숫자가 하도와 낙서가 같지 않지요? 위치가.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지. 왈 하도는 6, 7, 8, 9, 6과 7과 8과 9가 기, 부어, 생수지, 외이니 이미 생수 밖에 붙어 있어요. 그죠? 1, 6, 그죠? 2, 7, 3, 8, 4, 9 이렇게 붙어 있어요. 즉, 1, 2, 3, 4, 5 밖에 6, 7, 8, 9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 차는 음양, 노소, 진퇴, 요핍지, 정야라.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노음, 그다음에 소음, 노양, 소양 이걸 맞는데 노양 수는 9, 소양 수는 7, 노음 수는 6, 그다음에 소음 수는 8 이렇거든요. 그러면 보이나요? 7, 8, 9, 6. 왜 6, 7, 8, 9라고 안 쓰고 7, 8, 9, 6이라고 쓰는지 보이십니까? 7과 8은, 7은 소양수, 8은 소음수, 9는 노양수, 6은 노음수. 그래서 6, 7, 8, 9라고 안 쓰고 7, 8, 9, 6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한 길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음양, 음과 양의 노소. 노소라는 것은 노양, 소양, 노음, 소음. 그런 뜻이에요. 진퇴, 요핏지 정려라. 진과 퇴, 그 다음에 요는 넉넉할, 남을 넉넉할 요자고, 핍은 부족할 핍자지요. 진은 나가는 거, 퇴는 물러서는. 진퇴 요핍의 정이고. 그 밑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구를 노 양수라고 했느냐, 그게 나와 있어요. 기 구자는, 그 구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생수 1, 3, 5를 더한 거예요. 1, 3, 5를 더한 거예요. 즉, 생수의 양수를 전부 더한 것이 노 양수인 구가 됐다는 거죠. 고로 자, 북, 이동하고. 그렇지요? 일. 방향 한번 그려보세요, 나름대로. 이, 저 그림을 보시면 되죠? 자, 북, 일, 그 다음에 삼, 오. 이렇게 갔지요? 그래서 자, 북, 이동하고. 자, 동, 이서하야. 저 구말이 구말이지요? 일에서 삼으로. 북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서쪽인 오를 향해서 가지요. 보기 되셨습니까? 이해가? 그래서 그래 어디 갔냐면 이 성우 사지 매하고. 그래서 사 밖에 구가 와 있지요. 밖에 구가 와 있지요. 그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북, 북인 1부터 출발해서 1, 3, 5를 더해서 9로 갔죠. 그러니까 자, 북, 이, 동 하고, 그 다음에 자, 동, 이, 서, 하야, 사 밖에 9가 있고.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수인 이, 성우, 사집에 사 밖에 9라는 숫자가 완성이 되고, 기, 육, 지, 기, 육, 자는, 그 6이라는 숫자는 생수인 2와 4를 더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저기만 보고서 한번 이 한자로 표현해 볼 수 있죠? 2와 4를 더한 거니까, 자, 남, 이, 서 하고, 그 다음에, 자, 서, 이, 동 해서, 잘못했다. 자, 서, 이, 북이네, 그죠? 자서 이북해서 밖에 와 있는, 그죠? 그렇게 됐나 보시죠? 기육자는 생수 이사지적이라 기육이라는 숫자는 생수인 2와 4를 더한 것이다. 고로 자남이서하고 되나요? 응. 그 다음에 자서 이북하여. 자남이 바꿔 드리겠죠? 자, 이사니까 자남 이서하고, 그 다음에 자서 이북해서 일 밖에 육이 와 있죠. 그래서 이 성우 일지 왜 하며, 칠이라는 것은, 칠은, 즉, 굳이 자서이 남자요. 칠은 어떻게 됐어요? 구라는 숫자가, 구라는 숫자가 서쪽으로, 인가요? 7은 굳이 자서, 9가 서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버렸네. 그죠? 그랬고, 팔은 육지 자북이 동냐니, 차우 음양도소의 포장기 택지 변화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음양도소 호장기택이라는 말이에요. 음수는 음수끼리, 그게 아니라, 노양은 노음과 같이 서로 그 집이 돼. 서로 거기 물고 늘어지는 그 출발선이 되고, 소양과 소음은 서로, 즉, 노양, 노음, 소양, 소음이 서로가 기택이 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50쪽에요. 낙서지 종횡 15이 7896이 질위 소장하며 낙서의 종횡 낙서는 가로로 해도 15가 되고 세로로 해도 15가 되지요. 저기 잠깐 보세요. 1, 9 더하면 12고 가운데 오가 있어서 가로로 해도 10, 15 세로로 해도 15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종횡 15라고 쓴 거예요. 낙서는 그 그림. 그런데 7, 8, 9, 6이 여기도 6, 7, 8, 9라고 쓰지 않고 7, 8로 쓴 것은 7은 뭐라겠어요? 소양수 8은 소음수 9는 노양수 6은 노음수예요. 여긴 위치가 아니라 숫자로 나가는 거예요. 질비 소장하면 질이라는 건 석 바꾼다고 그러지요. 서로 이렇게 질비 소장하며 질비 소장이라는 것은 소는 사라질 수 줄어든다는 뜻이고 장은 길어난다는 뜻인데 여기는 질비 소장이라는 네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까 그쪽 49쪽에서는 호장기택이라는 데다가 점을 치고 예. 하도는 호장기택을 하고 낙서는 질위 소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오분 12 예, 가운데 5를 비운 채 분 12 10을 나누어서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가운데 숫자에 5를 제외하고 10을 나누어서 10을 나누어서 1함구하고 1은 9를 머금고 있고 그럼 저기 보이시죠? 가운데 숫자인 5를 빼고 종횡으로 해보십시오. 가로세로 해보시면 다 1은 9를 머금고 있고 2는 8을 머금고 있고 그렇죠? 그게 다 이렇게 다시 이거 해석을 해보시죠. 낙서지 종횡 15이 낙서가 종횡, 종으로 하든 횡으로 하든 15가 되는데 7과 8, 9와 6이 질위 소장하며 서로 석바꾸면서 서로가 소장을 하며 허, 오, 가운데 숫자인 5를 비우고 분, 10, 2, 즉 10을 나누어서 일함구하고 1은 9를 머금고 있고 2는 8을 머금고 있고 3은 7을 머금고 있고 4는 6을 머금고 있으니 참오 착동하여 서로 참오 서로 섞이면서 착종 섞여서 무적이 부르기 하버니 어디를 간들 그 합해진 숫자를 만나지 않으니 없으니 이렇게 해도 10이 되고 이렇게 해도 10이고 다 합이 된다. 차는 변화 무궁지 소이위 류해라. 이것이 바로 변화의 무궁한 변화가 무궁하게 변화하면서도 소이위 류 신묘함이 되는 까닭이 되더라. 하도는 정말 이렇게 해도 숫자가 같고 저렇게 해도 같은데 처음에는 그림이 엉성한 것 같지만 가운데 숫자에 5를 빼고 나면 1은 9를 머금고 있고 2는 8을 머금고 있고 변화가 계속 되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묘체가 거기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시죠.
아까 진퇴라는 말이 나왔었지요. 진퇴라고 나왔는데, 진은 성장하는 거고, 퇴는 사라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51페이지 그 잔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쪽 보시죠. 연즉, 그렇다면 성인지 측지하는, 그렇다면 성인이 하도에서 법을 받고, 그죠? 하도를 본받고, 낙서를 본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인지 측지하는 성인께서 그것을 본받으신 것은, 법칙으로 삼은 것은, 내하오. 무슨 까닭이냐, 이거죠. 왜 그걸 저걸 보고서 법을 삼았냐, 이거죠. 무엇을 법 받았냐, 그거예요. 즉 하도자는, 하도에서 법을 받은 것은, 하도에서 법을 취한 것은, 허기중하고, 그 가운데를 비우는 데서 법을 삼았고, 시보를 비운 거예요. 즉, 낙서자는, 낙서에서 법칙을 삼은 것은, 총실량이, 그 가운데를 다 채워서 한 것. 그러면 하도지 허오여십은, 하도에서 가운데인 오와 십을 비우게 되면 뭐가 되지요? 비우면 태극이 되고, 태극이 되고, 태극은 어떻게 됐죠? 지난번에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댔잖아요. 가운데를 비우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를 비우고 보면 반드시 쌍쌍으로 음양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 말이나? 조금만 더 읽어보면 보일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기수 20과 우수 20자는 가운데 15를 제하면 홀수 20, 짝수 20이 되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보다 양의다 이거죠. 양의가 되고 이 1, 2, 3, 4로 생수인 1, 2, 3, 4로서 위 6, 7, 8, 9자는 그죠? 1, 6, 2, 7, 3, 8, 4, 9 이렇게 되죠. 그것은 사상이 되고 석 사방지 합하야 사방을 쪼개서 합해가지고 이위 건곤 이감하고 이제 8개를 뽑아낸다는 얘기지요. 고 사우지공하야 그 네 모서리 빈자리를 채워서 그 다음에 태진 손간자는 8개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도에서 8개를 뽑아내는 법칙을 이렇게 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죠. 52쪽 거기 보시면 거기까지만 읽었나요, 제가? 52쪽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낙서지 실은, 이제 아까 하도는 가운데 15라는 숫자를 빼고서 그 뒤부터 출발했다 이거죠? 낙서지 실은 기 1이 위 5행이요. 낙서의 실제는 기 1이 위 5행이요. 그 하나가 오행이 되고, 즉 1, 2, 3, 4, 5, 6, 7, 8, 9를 그 홍범 구절에서 세상 다스리는 원칙 9개를 제시했는데, 그 1이 첫 번째가 오행이라 이거예요. 오행은 아까 말한 대로 수화 목금토가 오행이에요. 기, 2, 위, 오사요. 그 두 번째가 오사가 되고, 그 숫자에다가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기일왈 오행 오, 기이왈 오사 오, 기삼, 기삼이 위 팔정 팔, 기사 위 오기, 그 네 번째가 오기 오, 그 다음에 기오 위 황극, 기육이 위 삼덕, 기칠이 위 기의, 기팔이 위 서징, 기구 위 복극, 복극이니
기위어수 우효연이라. 기 그 자리와 숫자가 더욱더 분명하다. 이 말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도에서는 8개를 뽑아냈고, 하도에서는 8개를 뽑아냈고, 낙서에서는 9주를 뽑아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십시오. 9주는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도에서 8개를 뽑아낼 때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예요. 성인이 무엇을 했냐면 가운데를 비웠고, 낙서는 그 가운데를 전부 채웠다고 했는데, 하도에서는 그 가운데인 10과 5를 비우면, 비운 것이 바로 태극이고, 10과 5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그거를 딱 떼어낸 그게 바로 태극이다. 그리고, 기수와 우수가 각각 20인데, 둘로 나눠지잖아요. 기수, 우수로. 거기서 양의를 취했고, 그 다음에 1, 2, 3, 4, 생수인 1, 2, 3, 4와 성수인 6, 7, 8, 9에서 4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사실은 노양, 소양, 아니, 소음, 그 다음에 소양, 태음, 태양을 뽑아냈다. 거기서 사상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네 방향에서 건곤, 감이라는 네 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측방에서 태진, 손간이라는 8개를 뽑아냈다. 요약하면 성인이 하도를 법받아서 8개를 뽑아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서에서는 거기 뭐 오행, 오사, 팔정, 오기, 황극, 그 다음에 삼덕, 계의, 서징, 그 다음에 복극, 거기에서 그 홍범구주라는 구주를 찾아내셨다.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